얘들아. 세윤이 왔어. 안녕. 나 진짜 왔어. 있잖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아니 잠깐만. 옷도 며칠 전에 봤던 거고 신발도 봤던 거고 틀려진 거 없는데? 왜 또? 왜? 머리 잘랐는데. 나 진짜. 어떻게 이걸 몰라봐? 어떻게? 티 하나도 안 나. 머리 수쳤어. 알았어. 머리 좀 뜬 것 같다, 세윤아. 그럼 알아보겠지. 그래, 알아보겠어. 얘들아,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보자, 우리 지연이는 이 닦았어? 얘들아, 나 티팬티 입었다. 티팬티가 나의 힘나위를 더욱 살려줘. 시다가 내 티팬티 한번 만져볼래? 만져봐도 돼? 어, 만져봐. 어우, 나 티팬티 처음 보는데. 아, 티팬티가 이게 생겼다! 내가 오늘 피자 쏜다고 해가지고 피자 배달 시켰는데 이거 왜 아직도 안 오냐? 그러게. 아 참, 세윤아, 내가 15,300원이 없어가지고 15,000원밖에 없었는데 300원 네가 좀 보태서 내줘. 아니, 난 무슨 뜻인지 잘... 너 만 원짜리 있잖아! 300원이 뭐가 아까워서 안 내! 실은 만 원짜리 깨기 싫어! 나 진짜! 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자였습니다! 저기요, 네. 조금만 이따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바빠요, 빨리 주세요. 뭐 조금만 이따 주세요. 왜 그래? 30분 뭐... 넘으면 공짜야. 아, 진짜? 빨리 주세요,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아, 뭐 공짜죠? 아, 돈 주세요, 빨리. 아, 돈 드려. 30분 넘으면 공짜잖아. 아, 25분쯤에 오셨어. 아, 빨리 돈 드려. 주세요. 고생하시는 분한테 왜 그래. 아무튼 사람이네.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얼른 먹자. 자, 피자 한번 먹어볼까? 아유. 어? 잠깐만. 왜 피자가 하나가 비어, 이거? 피자 한 조각 없어. 뭐 이래? 잘 먹겠습니다! 아, 뭐 저런 사람이 나왔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 나 싫어. 잠깐만 보고. 어? 나 실은 너한테 부탁 하나 있는데. 부탁? 뭔데? 들어줄 거야? 일단 들어보고. 친구라면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려운 부탁이야? 안 들어줄 거지? 아, 일단 들어보고. 실은 쿠폰 내가 가지면 안 돼? 아, 진짜! 너 가져, 가져, 가져. 자, 가져, 가져. 아싸,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나 진짜. 엄마네? 나 전화 좀 받아도 돼? 쿠폰 왜 허락받아? 여보세요, 엄마. 예, 저녁 같이 먹자고요? 예, 저녁 뭐 드실 건데요? 나 피자 먹었는데 피자 또 시키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루님 감사합니다. 야야야, 너 피자 먹고 또 저녁에 또 피자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이제 쿠폰 10장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적들을 해쳐왔다. 이제 그 어떠한 적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 초! 호! 초! 초! 호! 호! 자, 우린 쌍두 신권의 계승자! 쌍두사다! 흥! 좋다, 덤벼라! 자, 간다! 누가 때렸나? 펀치! 펀치! 으악. 헷갈린다! 펀치! 펀치! 아니, 이 공격은 뭐지? 넌 10초 뒤에 누가 때렸는지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것이다. 하잇! 울라 짝! 울라 짝! 누가 때렸게! 으아악! 대단한 놈! 도망가! 한 놈 해치였군! 나는 신인 신권의 계승자! KBS 공채 21기 신인 개그맨 안일권이자!
좋다. 후배라고 봐주지 않겠다. 덤벼라. 좋다. 바로 공격 들어간다. 널 실업자로 만들어주겠다. 펀치 잡. 널 실업자로 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신인이라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실업자 백수증. 엔지까지 내면서 한 이 공격은 뭐지? 나의 계속되는 엔지로 인해 이 코너는 망하게 된다. 좋다. 결국 누가 망하는지 두고 보게 될 것이다. 북두신권 이앗 개그 콘서트 선배가 되라. 펀치! 아니 선배가 되라 이건 뭐지? 넌 10초 후에 개그 콘서트 세바스찬 임혁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얼굴 표정을 주목해주세요. 이앗! 안녕하세요. 권인영 기자. 나가 있어. 이앗! 이어지는 보너스 가수 김정민이 되라. 펀치! 얼굴 표정을 주목해주세요. 이앗! 이렇게! 이어지는 콤보! 요즘 개그맨 수명이 짧아졌어요. 파티! 아니 짧아졌다 이건 뭐지? 넌 지난 3주간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다 썼다. 아 이걸 왜 시켜? 넌 10초 후에 신인이지만 은퇴하게 된다. 이제 시작인데. 그럼 다 해치웠구나.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것인가. 이런 건방진 녀석! 어? 아주 독불 장군이 따로 없구만! 옛말에 천상천하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소보다 아름답습니다. 코끼리보다 얼굴이 약간 큰 당신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릴게요. 자기야 울지마. 한쪽 눈 닦고. 자기야 울지마. 한쪽 눈 닦고. 자기야 내가 밥 먹여줄게. 아싸 입 벌려. 빨리. 자네 내일모레 41세. 이거 비밀인데. 좋다. 북두신권 최후의 필살기를 먹여주지. 북두신권 이앗 6개월간 약효가 지속되는 바퀴벌레 약 껌바트 퍼치. 어 뭐야. 아무 이상이 없잖아. 넌 10초 후 집으로 돌아가 죽게 된다.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족들 너랑 나눠 먹어야겠다. 같이 먹어. 시간 됐는데 오빠 왜 이렇게 안 오지? 안녕. 우리 지민이. 안녕. 지민아, 오빠 많이 기다렸네. 별로 안 기다렸어요. 오빠 얼마나 기다렸어? 5시간? 5시간. 그럼 더 기다려. 아 오빠. 너 지금 오빠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너 오빠한테 따지고 따지면 딱딱구리. 오빠 그건 또 뭐예요? 안 웃기니? 그게 웃겨요? 안 웃겨. 오빠. 지민아 너 오빠 얼마나 기다렸어? 5시간이요. 난 5시간 내내 이거만 생각했어. 오빠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죠. 시간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나 자체가 영광입니다. 오빠 기분 좋아졌어? 오빠 우리 오늘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짜잔 너 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어? 너 오빠가 너 이따위 선물 때문에 너한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탁월한 선택이야. 오빠 근데 오빤 지민이 선물 없어요? 오빠 간다. 아 오빠 알았어요. 알았어. 오빠도 다 지민이 거 선물 갖고 왔어? 아 진짜? 자, 가라. 이게 뭐예요? 너덜너덜한 헌지갑이잖아요. 너 지금? 너 오빠 지금 감히 오빠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10시간이요. 난 10시간 내내 이거만 주스고 다녔어! 아구야. 너? 넌 또 뭐야 이거? 오래 기다렸니? 저 여자 누구예요? 아 그냥 오빠 따라다니는 수많은 스토커 중에 한 명이야. 뭐? 스토커? 지금 내가 너를 스토킹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너를 스토킹하고 스토킹한다고 생각하면 벤티타킹!
너 어떻게 나보다 더 안 웃기냐? 너 장난하니 너? 안 웃겨. 안 웃겨. 이게 안 웃기네. 안 웃겨. 너희들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우리 100일 다서. 난 100일 동안 이것만 생각했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싫어.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짜증나. 내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구려. 누나 기분 좋아졌어? 나 간다. 오빠. 와. 저 여자 누구예요? 말해봐요. 너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오빠한테 감히 너. 말해보라고요. 뭐라고? 말해보라고요. 알았어. 말이야.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선거에서 온갖 비리로 중간에 옷을 벗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기어나오신 미스 정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정경미 후보가 함께합니다. 쉬고 나오자마자 얼레벌레 선거운동을 예. 정말 들떠나세요. 여기 명함에 적힌 선생님의 양력을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일선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장 역임하셨다고 써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제가 개콘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의 회원으로 가족 오락관 3회 출연했고요. 그리고 제 107차 정기반상회를 저희 집에서 개최했고 아이고야. 예, 저희 수영장 돌고래반 친목계 개주를 역임했습니다. 그것도 감투라고 쓰신 선생님께 선물로 도깨비 감투 씌워드리고 싶네요. 아유, 신마담 이거 말장난 개그가 수준급이야 이거.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네.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그럼요. 선생님은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이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럴 땐 종교단체가 왔답니다. 제가 뭐 절이나 성당 교회를 하도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번엔 이 목탁 두드리다가 예. 시겁했어요. 아 왜요? 나미아비타불 아멘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처음 뵐 때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낯짝도 두꺼우세요. 네, 제가 화장실 올 때도 이 삽으로 퍼내요. 지대로 삽질하시네요. 예.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아무나 찍지는 또 않거든요. 그럼요. 요즘은 또 공약 선거가 대세인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공약을 밀고 계신지 한번 나불 때 주세요. 네, 여러분. 저 정경미를 뽑아주신다면 예. 저희 동네 약수터에서 예. 석유가 나오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대요? 아직껏 언젠가 파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 예. 동네로 이 예. 프랑스 떼제베가 지나가게 해서 동부가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얼씨구,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 그 하인스워드로 유명한 미국 슈퍼볼 대회를 예. 저희 동네에서 개최할 계획이에요. 이게 미식축구니까 감독은 히딩크. 이렇게 터진 입이라고 마구짓거리는 우리 미스 정 선생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골로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듣고 싶지는 않지만 한마디 해주시고 조용히 잠수 타주세요. 아, 네. 예. 여러분 저 정경미만 뽑아주신다면 예. 여러분의 집이라면 집, 심지어 이 계집까지 다 재건축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맞을 소리만 골라한 우리 미스 정 선생님. 어떻게 나랑 맞짱 한번 떠 볼켜? 아니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저는 선거운동하러 이만 가봐야 되겠어요. 이제 신마담이도. 어머 이거 그 말로만 듣던 돈봉투. 아, 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넣어둬 넣어둬. 아 이거 에이. 받아도 돼요? 에이. 저 18살인데. 잠깐만. 이 투표권도 없어 지금? 예.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다고 표를 몇 표를 놓친 거야? 아유 진짜. 어머 선생님.
유행이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토끼 다 떴어요. 왜? 누가 그랬죠? 누가? 사자가 때렸어요. 사자가 때렸어요? 사자. 아, 잘못했어요. 토끼 약간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죠? 일로 와봐. 나 후회해줄게. 토끼, 토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토끼, 토끼. 다 났죠?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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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형님. 가시네 입에서 꾸렁내가 나요. 빈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 기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얘기해봐. 형님 사자가 요즘 여자 속옷 가게 들락날락거립니다. 꼬자야 너 건달이 잘 꼬자야 너 건달이 여자 속옷 가게 왜 갔어? 여자친구 선물 사려고 샀습니다. 여자친구 선물이 뭐요? 저 이거. 너 누구랑 사귀는디? 다람쥐요. 너 원적 교제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냐? 사람이다 형님. 하여튼 간에 동달 망실 다 하실게요. 아 참 형님 에? 늘보도 요즘 여자 만납니다. 얘 누구 만나는디? 거북이 만난답니다. 둘이 만나긴 만난디야? 손잡는데 7년 걸렸답니다. 에이 너무 느려. 사랑해. 우리 사랑해. 너희들 여자를 만나려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재밌는 얘기 안 키웠다니까 예. 여자친구한테 써먹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옛날에 최민수 원숭이가 있었어. 예. 너를 여자로 생각했어. 최민수 원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민수 원숭이 여기에 파리가 앉은 거지. 근데 최민수가 가라 가라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 했습니까? 큰 칵테라고 얘기했어. 큰 칵테가 뭡니까? 다음 순서 뭐냐?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다음 순서 얘기하라. 늑대 얘기하시면 됩니다. 늑대 애들이 우리를 너무 무시해. 늑대 애들 아. 너 그 자식은 늑대가 날 무시하는데 웃겨 그게? 아, 들려! 그런 말이지. 내 개그 세계 이해하는 건 너밖에 없어. 재미없어. 나가. 나가서 담배라도 사와. 재수 없어. 아, 싸우지 마라. 저 형님, 어? 드릴 말씀 있습니다, 형님. 얘기해봐. 조련수와 누나가 저희한테 시사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 다 중국산이란다 형님. 뭐라? 그러니까. 중국산이 맛있어. 쫄깃쫄깃하지. 예, 예. 그게 아니고 형님. 빨리 지나가 빨리. 빨리 담배 사러 가. 아따 재수 없어. 아, 예,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이리 와봐. 아따 가끔 싫었다. 왜 이렇게 느려? 왜? 열나 빨로. 아, 야 그러네. 뭐야 그래. 답답하다 답답해. 야, 너 무슨 얘기 했었냐? 다른 대공원은 순수 국산 사료만 먹인답니다 형님. 조련사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배신했습니다 형님. 처절한 응징을 알라니까. 형님 뽀띠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야 된다. 친구들 네. 안녕. 안녕. 이따가 밥 먹을 시간이니까 손 깨끗이 씻고 있어요. 네. 예. 선생님 응? 제가야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아 이거 피로 회복제야. 어머! 선생님이 요즘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토끼밖에 없어요. 이쁜지? 토끼 토끼. 아, 귀여워. 잘 먹을게요. 예. 이따 봐요. 안녕. 안녕. 네, 실망입니다. 아 청심환을 주시면 왜 합니까? 토끼 똥이요. 질러 부렸어. 예, 이발이 화하겠습니다. 먹을 시간이에요. 와. 입을 크게 벌리면 먹이도 많이 줄 거예요. 사자, 곰, 토끼, 토끼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안 되겠어요. 아까 줬던 피로 회복제 네가 다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안녕. 이거 어찌냐? 형님. 담배 줘봐야. 돈 줘야죠. 발빠른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가는 우리의 어린이들. 보도에 조지훈 기자입니다. 네, 조지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현실이 가슴이 아픈데요. 예, 예. 네,
저도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만 예. 조지훈 기자도 그만한 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나래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공부는 잘합니까? 네,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딸 2등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몇 등이나 합니까? 네, 한 3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 딸 2등 했습니다. 예. 조지훈 기자, 예. 소식 전해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초등학교 앞에 말이죠. 상당히 많은 먹을 것들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인스턴트 식품이고 거기에다 네. 위생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네.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쨌든 하루속히 네. 나래가 반에서 10등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 광화문에서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시위 반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조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만 해도 강남구 압구정동에 계셨는데요. 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입사 동기죠? 아니죠. 제가 한 1년 정도 빠릅니다. 예. 난 앵커 됐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현장인 말이죠. 계속되는 인파들이. 반에서 계속... 30등 하는 나래 아빠? 네, 조지훈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자, 지금 시위대는 계속해서 과경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시공업체 측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비리가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뭐 그리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지. 그렇다고 해도 그 업자들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공업체 측의 도덕성이 상당히 욜라뽕 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유행어도 있었나요? 욜라뽕 따... 그럼 말도 안 되는 자, 지금 보이시는 현장에 말이죠. 계속되는 시위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승진도 못하는 조지훈 기자. 네, 조지훈입니다. 예, 그 시위는 지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예. 희망이 담긴 시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지훈 기자는 내 집 마련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 아직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나 집 샀는데. 조지훈 기자는 아직 집이 없군요. 네. 승진도 못하고. 네. 애 공부도 못하고. 네. 잘하는 게 뭡니까? 저 싸움 잘합니다. 싸움이요? 예, 무에타이. 무에타이. 예. 그거 잘해서 어디 했습니까? 자, 이어지는 공부도 못하는 조지훈 기자. 조지훈 기자. 조지훈 기자. 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기자.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의 카운셀러 유세윤이요. 오늘은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거죠, 강유미 씨? 오늘은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별이요? 유세윤 씨? 네. 남자들은 왜 헤어지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너무 비겁해요? 솔직히 사실이에요. 남자들은 여성한테 직접적으로 헤어지자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제 1부, 이별하고 싶은 남자. 나 여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3시간 기다렸잖아. 얼마나 기다렸다고? 3시간. 장난해요 지금? 왜? 3시간 20분 늦었거든? 뭐야? 너 나한테 거짓말해? 아니. 3시간 20분 늦었어. 아니야. 웃지 마. 왜? 덧니 보이잖아. 귀엽다며. 나 귀엽다 그랬어? 어. 지금 안 귀여워. 뭐야? 왜 이렇게 틱틱거려? 내가 지금 틱틱거렸냐? 지금 틱틱거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틱틱거리고 있다고? 그래. 미안해 그럼. 자기 나 사랑 안 해? 사랑해. 진심으로. 여보세요? 위갱 어디야? 어떻게 요구르트 소주를 한 번에 원샷 쓰겠다. 조금씩 마셔. 얼마 쓴대. 그래. 이따 또 전화해. 새벽에 해도 돼. 응. 누구야? 친구. 친구랑 그렇게 얘기해? 넌 친구랑 다정하게 통화 안 하냐? 나한테 일찍 잔다고 밤에 전화하지 말라며. 내가 너한테 그랬어? 그랬잖아. 미안해 그럼.
진짜. 그리고 사랑한다. 진심으로. 헤어져. 우리 헤어지자고. 어? 야,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네가 나 지금 찬 거야? 난 분명히 나한테 너 사랑한다 그랬어. 네가 찬 거야? 어? 이 비열한 놈아! 남자들은 정말 비겁하군요. 이별 앞에서도 당당한 남자 어디 없나요? 글쎄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 하지! 야! 지끈끈이야? 이수연 씨? 네. 수연 씨도 열성 팬 있나요? 물론 있죠. 열성 팬이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강유미 씨 같은 열성 팬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어허, 자. 이게 바로 현실이었는데 기억하세요? 현실은 참 쓰군요. 두 번째 이야기, 스타와 팬이 결혼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아, Let's go! 자, 세연바라기 회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오빠 이제 퇴근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빠 들어오셨을 때 너무 크게 소리 지르시면 오빠 피곤하시니까요. 조용히 응원 박수만 쳐주세요. 아셨죠? 자. 어머, 왔어. 여보. 우리 이제 부부야. 네. 스타와 팬이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남은데 아직 이러면 어떡해. 스타와 팬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진짜. 오빠, 오늘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그냥 뭐 회사에서 이런저런. 사진 좀 그만 좀 찍어 좀, 제발 좀. 회사에서? 네. 뭐, 일단,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그 나쁜 일은. 그 나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회사에 김 과장 있지? 나 김 과장한테 혼났어. 김 과장 죽여버려. 좀 그만 좀 해라 좀. 정신 좀 차려 우리 부부라고. 저기 그만하고. 네. 나 내일 저 회사에서 야유회 간단 말이야. 네. 근데 나 노래 안 한 지도 오래됐잖아. 네. 당신이 나 노래 좀 하는 거 좀 봐줘. 네. 어? 왜 하필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야, 저기 내려가서 앉아 있어. 아, 싫어요. 내려가서 앉아 있어, 너 좀. 싫어요. 야,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맬 때는 언제고. 안녕하십니까. 예술의 전당의 황현입니다. 아, 오늘도 세계 유명 예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김병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이 갈수록 참 멋있어지신데 교수님 오늘은 좀 키가 좀 커지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떨어지는 꿈 꿔. 떨어지는 꿈을 꾸셨군요. 아 근데 교수님 신발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신발 아니 아니 신발 안 이상한 것 같은데. 신발이 하이힐을 신어도 160 넘기가 힘든 김병만 교수님 모셔보고 작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보여주시죠. 아, 이 작품이군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야,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교수님? 아, 이 작품은 이소룡 예. 탄생 65주년을 기념해서 예. 만든 이소룡 동상입니다. 아, 이소룡 동상이군요. 네, 교수님, 이소룡의 이 트레이드마크 하면 이 얼굴 표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표정인데요? 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바로 수정된 모습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일그러진 게 더 좀 일그러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일그러진... 예, 여기를 더... 까짓고...
시끄럽나? 아우 시끄러.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군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아 교수님 이런 작품은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저 작품은 홍콩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작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 도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도로이죠? 왜 도로일까요? 도로라는 게? 예. 아. 뻥튀기는 500원이라는 사실 확실히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만.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좋아 좋아 내가 살게. 좋아. 얼마? 예. 확실하게 다시 수정된 모습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그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작부터 좀 감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일까요? 네, 요 작품. 아, 이 작품이군요. 네.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 김홍도 선생님 작품이군요. 네. 논갈이라는 작품입니다. 논갈이라는 작품. 아, 정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작품 공개해 주시죠. 자, 어떤 작품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마치 실제 선인들이 논을 가는 듯한 그런 섬세한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작품이었죠. 아, 근데 교수님, 아, 제가 잠깐 못 봐서 그런데 그 뒤에 소가 황소인지 흑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보통 이렇게 논을 가를 때 예, 황소가 이렇게 갈고 그렇겠군요. 그러는데. 예. 네, 저... 아, 교수님. 아, 지금 작품에 변형이 일어난 것 같은데 논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갈입니다. 갈갈이군요. 천상의 하모니, 신이 가린 완벽한 목소리. 더 이상의 공천은 없다. 신인 가수 고은불가가 여러분을 100% 라이브의 무대로 모십니다. 김경훈, 금지된 사랑.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정말요? 네! 오늘 박수한 치다 정말 미안할 거야. 어쩔 수 없는 소원의 힘이며 앵콜곡 DJ 디오 씨의 디오 씨와 춤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해줘.
천복지만 마. 가자씨 가자씨 나 밥을 먹었지 가자씨 내 젓가락질 보고 하지만 나 이렇게 좋았던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마라 예요 어 어 전화지 입고서 에이 회사에 가도 깔끔하게만 하면 괜찮은데 내 여름 거목이 에이 반바지 하고 깔끔하게 시원하게 잘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재미없어 바꿔서 빠바바바바바바 자 지금부터 2006년 1월 31일 23시 30분에 발생했던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봐. 예. 너 이거 아주 중재야. 참나. 굉장히 큰 죄라고. 곽한구 이거 보니까 말이야 아주 대단하시구만. 넌 네가 다니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회사 건물을 중국으로 들고 갔어. 아 건물을 어떻게 들고 와요? 12층짜리. 아 12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네가 대단하다는 거야. 아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안 된다고? 안 되죠. 확실해? 그럼요. 진짜 확실해? 아 예. 네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예. 그렇다면 쏘는 원점으로. 아 뭐 원점? 조용. 웃는 말에 대답이네. 곽한구 이거 보니까 도주계획까지 아주 철저하시구만. 넌 검찰이 수사망에 좁혀오자 급한 마음에 개콘으로 들어가 3년간 미니 오지연으로 활동했어. 아니 제가 오지연으로 활동해요. 잇몸 가려! 어떻게 가려요 이걸? 어디 잇몸을 들어가래? 아 왜 저한테 그래? 지뻘걸걸걸! 와 진짜. 잇몸만 12cm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미니 해봐. 와 해봐. 어떻게 해요 안 해. 안 해. 와 진짜. 안녕. 난 현이라고 해. 나 사실 조사에도 안 나온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대검찰청의 최고의 브레인을 뽑힌 이 형사가 체면수사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이 형사, 체면수사. 99, 17! 시작해. 강한구! 예. 너 이거 함부로 훅 간다, 이거. 예. 레드 선? 어. 강한구, 지금 뭐라고 했나? 아, 소개팅 일가 나왔는데요. 앞에 난... 계신 여성분이 제 마음을 뺏어갔어요. 네 마음을 다 뺏어갔어? 예. 이 마음 뺏는 건 이 마음 뺏는 거는 우리 명숙이를 또 따라갈 사람이 없어. 아우 명숙아. 아니 명숙 씨 마음만 뺏어갔으면 되지 왜 몸까지 이렇게 만지고. 아니 명숙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야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대박 아유. 마음 지금 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워. 야야 어?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없잖아. 곽한구 예. 넌 명숙이로 밝혔어. 구독시켜. 야야 너 마지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내가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딱 하는 나는 그런 마지막 아니면 안 하는데 나는 뭔 소리 안 해 그럼 니네끼리 해 난 몰라 레드썬 아, 이 형사 99 81 오 그렇지 잘하네요 루트 2 와 루트 2네 박한구 루트 2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때 아. 슬슬 수사망이 좁혀오는 게 느껴오지 그거 좀 펴줘요 아직도 안 펴줘요 여상미 검찰청의 심리수사 1인자라 부르는 노형사가 심리수사 시작하도록 했어 노형사 심리수사 시작해 이봐 곽한구 예.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내가 이 하도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춤을 좀 배웠거든 밀폐된 차차차 공간에 차차차 아 저기요 어? 춤은 기본 댄스 스텝 있는 거예요 어, 자 봐요 빼고 돌리고 알았죠? 어. 빼고 돌리고 뭐라고 빼고 돌리고 뭐라고 빼 돌리고 걸려 들었어? 그렇지 야 아 시원한 걸 들었어. 곽한구 씨. 또 빼 돌리셨나? 안 빼돌렸어요. 이 돈도 좀 빼주시지. 뭐 돈을 빼줘요, 내가. 범행 현장에서 곽한구 널 봤다는 증인이 있는데 발뺌할 거야. 대질심 한번 해볼까? 증인 나와봐. 증인 임결. 예.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여기는 곽한구가 비밀 문서를 빼서 돌리는 걸 본 적 있나? 없습니다. 없어. 예. 확실해. 예. 곽한구. 예. 여기는 증인 김결이 눈을 빼서 돌리는 걸 본 적 있나? 어, 눈을 빼서 돌려요. 없어. 없죠, 당연히.
확실해. 있죠. 그렇다면 김기열이 범인. 오, 제가 범인이에요. 근데 김기열 원래 범인들은 눈을 안 빼. 아, 도대체 눈을 빼요. 노용사가 한번 해봐. 아. 너희들 수사하는데 긴장하지 말고 하란 말이야. 이 긴장을 피하는 데는 껌 씹는 게 최고인데. 껌 하나 남았다. 누구 씹을래? 아, 제가 씹을게요. 범인 확실합니다. 아, 심사람이 껌 안 씹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형사님 입 텁텁할 때 못 씹는데요. 난 칡꿀이. 검사님은요? 오돌뼈. 이 형사. 이 형사. 이 형사. 난 니만 씹어. 걸려. 근데 왜 걸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당연한 거야. 어떻게 할까? 검사님. 아, 뭐. 검사님. 곽한구. 예. 일을 얻잖아.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어. 넌 밀폐된 공간에 있어. 예? 구석 씻게! 아이고 참! 선생님 선물 사자. 카네이션 사드리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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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다. 아르르 아티스트 제니퍼 함께하면 프라이빗 서로잖아요. 서로잖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뾰로롱. 이래. 이거 언제 술을 이렇게 먹었어? 뭐 이게? 어? 어머니 아침에는 10원 더 따면서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 이 나물 판돈이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한방 크게 불려올라니까 믿고 좀 맡겨봐요. 아들아! 우리 어쩌 놀자 아들아! 카네이션 사야돼! 아들아! 추워라! 할머니 갔어. 갔어? 아유 다 들킬 뻔했다 이거. 아유 야 이거 들킬 뻔했다. 갔다! 아유 바보 받고 왔냐? 뭘 시키냐고. 너희 배달은 뭐야? 아이고 앞에 전국 노래 자랑 여기 그 숭애 아저씨가 다녔다. 네가 무슨 노래를 불러? 나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하고 좋는데 이거. 너 노래 잘해? 나 노래 잘한다. 불러봐. 노래 한번 해볼까?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해보자. 마이크 좀. 마이크 저기. 마이크 있다. 자, 노래 한번 해본다. 박수 잘하시네. 노래. 아싸. 조금씩 모두 넌 내 곁으로 가고 있어. 날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겠니. 아무 말도 날인데 어. 하긴 네가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 나 스승 있다. 네가 스승이 어디 있어? 나 스승 있다. 볼래? 네가? 불러볼까? 어. 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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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나저나 이 나물 갔다가 이 선생님 마저 들이야겠다. 싫어, 학교 오지 마! 왜? 쨍피해!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야, 이놈아. 그게 이 할미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나 부잣집 살고 싶어. 아이고, 올 것이 왔다. 아이고. 인규야, 부잣집에서 살고. 하이, 하이. 인규? такой хороший мальчик. Собрать драту? Нет, я просто говорю, что он одет очень хорошо, и прическа мне его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не собрать надо брать драту, макалакала! Ай, мой Натаро! Да имя Мурена, Мурена! Ай, ай, ма! Кром, что за работа? Катиран, хомшопинг моделия! Куда тебе это самое? 28개월 할부 가능하고요. 지금 곧 전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3명이 걸어가다 보면 그 중에 스승이 한 명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스승이 누군지. 자, 누구부터 얘기할까? 저요! 저요! 본인은 옥상군이야. 네, 옥상군님! 네. 좋아, 아주 좋아. 오늘은 말이야, 네. 내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네, 맞습니다. 이 본인의 스승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국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는지 보여주겠어. 보여주세요! 제5공화국! 뚝뚝. 누구야, 들어와. 차크닥. 각각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생을 때린 선생님을 고소까지 한다고 합니다. 카카. 뭐시 선생님을 학생 때 고소를 해. 국장군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합의하라 그래. 빨리 빨리. 그 돈? 옥장군이야. 연출. 옥장군이야. 카메라. 옥장. 옥장군이 아니야. 카메라만큼은 본인이 직접 안 찍어요. 셀프 카메라는 말이야. 그렇게 찍는 것이 아니야. 전문적으로 포토그래퍼한테 본인은 맡기고 있어. 하긴 지도 지 얼굴 찍고 싶겠어. 괜찮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마분 설정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노바지.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붉은 악마한테 노란 티를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땡전 한 푼 노마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그렇습니다. 스승의 따뜻한 제자 사랑만큼 따뜻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압력밥솥. 야, 기대치 떨어지고 있죠. 자, 이름하여 봉선화 압력밥솥 되겠습니다. 봉선화? 자, 이게 왜 봉선화 압력밥솥이냐? 그렇죠.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그 앞에 압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타사의 압력밥솥과 뭐가 다르냐? 우리 유년 시절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 위에 가마솥을 올려놓고 밥을 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마솥에서 밥을 해먹는 것 같이 똑같은 맛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밥통 밑에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 또한 놀라운 사실 중에 일반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 쌀을 씻어서 넣어놔야 돼요, 취사하기 전에. 그러나 저희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그냥 넣어놔도 밥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 씹힌다는 거. 자, 돌솥밥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웰빙이죠. 자, 그럼 이게 어디 제품이냐 궁금하십니다. 대장금의 이영이도 한 번 먹고 놀랬다는 그 상표 JCB. JCB? 그렇죠, 자취빵이죠. 눈물이 젖은 밥을 먹어봐야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21세기 웰빙입니다. 요즘 밥력밥솥 같은 경우에 재료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검은 콩밥, 삼계탕, 갈비찜 정말 신선한 맛을 최상의 맛으로 보존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쌀 외에는 익지 않는다는 거. 생식으로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가장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기존의 이런 유선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야외 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1.5V 건전지 두 개만 있으면 야외에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열이 오를만 하면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4,700만 국민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는 그날까지 다 함께 밑줄 별표 돼지꼬리 땡께 너무 마징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 누가 나 불렀니? 아니 안 불렀는데 네가 아니 선생님 거기서 봐 무슨 소리야? 이거 칠판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선생님! 얼굴이 없어! 급히 나오는 바람에 가발을 뒤집어 썼어요. 깜짝이야, 너 누구야? 선생님? 제 이름은 박나래. 박나래? 저를 모르시겠어요? 박나래? 박나래? 아실 텐데. 가만. 박나래? 주변을 보지 마! 2002년 3학년 10반 박나래! 2003년 3학년 10반 박나래! 2004년 3학년 10반 박나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3년 꿇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6년이야. 뭐야? 선생님? 제 눈에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어,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저는 저는 아! 눈이 좋으니까요. 선생님. 왜? 전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오, 무슨 소리야? 선생님의 숨겨진 과거. 오, 무슨 소리야? 선생님 어렸을 적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죠. 오! 그 우물 옆에는 감나무가 있고요. 오! 그 감나무에서 떨어진 적 있었죠. 오! 다 틀려. 쪽팔려. 살아나무는요? 죽죠. 진짜 쪽팔려. 울어라고일수록 높아만지네. 교실을 오색풍선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다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밝은 표정이 사제간의 흐뭇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개그맨 옥장훈 씨에게 내 인생의 스승에 관해 들어봅니다. 본인의 스승이랄 거 뭐 있나. 하지만 말이야, 요즘 결혼해서 그런지 말이야, 이 와이프가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생각을 해.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특히 저축 정신 말이야. 응? 본인이 돈을 벌어다 오면 바로바로 저금을 하지. 돈을 벌어오면 저금하고 벌어오면 저금하고 많은 것을 배워요. 본인이 응? 장가라는 아주 잘 갔다니까. 미래를 위해 저축까지 하고 있다는 사랑스러운 신부. 한몫 단단히 챙겨 목표했던 금액이 채워졌을 때 해외로 도피하는 신부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랍에 고이 숨겨놓은 여권만이 그녀의 의지를 말해줍니다. 본인을 위해서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그냥 봉사를 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 응? 자기는 말이야,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김치랑 이렇게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 먹을지언정 말이야, 본인한테는 말이야 이렇게 뭔가 좋은 것, 아주 몸에 좋은 것만 챙겨준다고. 고기 반찬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매일 나를 먹여준단 말이야. 그런 걸 당신이 알아? 당신이 봤어? 성인병의 최대의 적이라는 육류. 현명하게도 장기전으로 전환한 신부의 느리고 꾸준한 발걸음이 그 결실을 이룰지 기대해봅니다. 웃기려고 하는 소리 같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면 알게 될 거야. 선생님,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아직 카네이션 못 받았어. 못 받으셨어요? 응. 야, 너희들 어떻게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속에 안 달아드릴 수가 있니? 아니요,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니들 내 얘기 똑바로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네, 하자. 아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비록 봉숭아학당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하지만 그 말.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이 봉사학당에서 별다른 대사 없이 날로 먹지만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나이값 못하고 이러고 달려도 야! 그만해! 아, 선생님 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 들으려고 카네이션 갖고 왔어요. 야, 카네이션을 준비했구나. 그래, 전국 1등밖에 없다.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아니요. 그럼? 내 제자들한테 받고 남은 거예요. 하도 많이 남아서 달 데가 없거든.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 이런 말이 떠올라요. 어떤 말? 사생지간 우당이해의 위선이라. 다들 아시죠? 니들 표정이 왜 이러냐? 혹시 이것도 모르니? 이거 또 방송 나오고 나면 검색창에 난리 나겠구만. 야, 니들끼리 지식 검색창에 물어보고 니들끼리 답하면 무슨 답이 나오니? 그리고 그놈의 내공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자, 다 같이 정말 재수없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나 기분 좋아, 됐어! 자,
자, 다음은 북쪽에서 교환 학생으로 내려온 한민간 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한민간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얘기, 가까이 와. 이렇습니다. 아니 왜 그래 가까이 오라니까. 옆에 서 있다가 선생님 그림자도 밝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아주 기특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민간 학생 본받들어 가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리 가까이. 그리고 이거 아재들 정신 사상이 틀려먹었구만. 이래. 왜 그래? 아까 압력밥솥 밑에 불 지핀 놈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밥을 맛있게 하라고. 동무는 그딴 밥솥으로 밥 지어 먹을 수 있니? 아니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 아무리 밥솥 밑에 불 지피다 집이 다 타더라도 약해지지 말라. 다음!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자랑한 놈 나오라. 나오라. 야! 한국 입장. 왜? 뭐? 계속 그만. 내 눈 똑바로 보라고. 왜 선생님한테 찰난 척하네? 아무리 사람들이 동물을 재수 없어 해도. 왜? 때리게.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나 본 거야. 나 대한민국 전국 1등이야. 네가 감히 나를 막 접어. 약해지지 마라. 야! 동무. 왜 그래? 아, 진짜로. 아, 부었어. 부었어? 동무, 왜 그래? 많이 부었네? 많이 부었어. 정말 재수 없어, 이래. 들어가세요. 60억 원의 갈치. 움직이는 배척이요. 연예계 배우 아프사운이에요. 그래, 봉선아. 선생님, 전 어린 시절 제게 골프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이번에 프로골퍼로 데뷔하거든요. 난 제이의 미셸이 미절이야. 사람들이 나보고 골프채로 맞아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아참. 선생님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대표 나가 올라 이렇게 제 누드 동영상이요. 그래요. 알몸으로 매끈한 돌고래 등 위에 앉아있다. 돌고래가 수면으로 뛰어오를 때마다 산발되는 저 활동적인 누드. 아주 눈이 띠용냥냥 튀어나오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조퇴 좀 시켜주세요. 아니, 조퇴는 또 왜? 아니, 군부대 스케줄 이렇게 잡혀있네. 야, 그냥. 우리 봉선이가 위문 공연 가는구나! 아니야. 그럼? 화생방 독가스 뿜으러요. 어? 사람한테 이런 독한 가스 나오는 내가 처음 본대요! 아우, 신나! 누나,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아우, 정말. 어른이 나 애지나. 그래, 한 번만 안아봐. 예. 내 곁에 있어. 봉선아. 어? 우리 같이 도자기 빚을까? 도자기? 응. 좋아! 전국 1등. 야. 우리 사랑처럼 정말 예쁘게 빚어보자. 봉선아. 응? 네 얼굴이나 빚어!